열려라 동물농장. 안녕하세요. 이게 두부 베이기예요. 아, 이거예요? 왜 서 있는지도 모르겠고 가끔 쳐다보면 일어서서 구경하고 있는데 그럴 때 보면 놀래서 이게 고양인가 순간 미어캣인가. 테이블에서 퍼즐 맞추고 있는데 이제 그게 궁금한지 그때부터 이제 서서 구경하더라고요. 어? 또 TV 그만 보고 일로 와봐. 이거 간식 먹자. 깎아 먹을까? 두부 TV 그만 보고 일로 와봐. 길면 5분까지도 서니까 이제 일어날 때도 아무래도 관절을 쓰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하고는 있어요. 동기가 되는 게 호기심. 위에 뭐 있지? 밑에는 뭐 있지? 하고 이제 자기가 궁금했던 거죠. 호기심 또는 경계심 때문에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보는 경우가 가장 많죠. 근데 우리 두부처럼 오랜 시간 이렇게 편안한 표정으로 서 있는 애들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. 두부! 거기 뭐 있어? 거기 뭐 있어? 보호자와 유대관계가 좋기 때문에 자극을 받는 거예요. 보호자의 반응에 동기부여가 됐었던 거예요. 뭐 14종? CBC? 전해지면 안 돼요, 이거. 그게 지금 건강한 상태고 내가 또 이거를 즐기면서 하기 때문에 굳이 안 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. 다만 이걸 나이 들어서까지 할 경우에는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자님께서는 일단 이런 행동을 할 때 무관심한 이런 태도를 취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. 바램은 없고 그냥 지금처럼 건강하고 활발하게 오래오래 같이 살았으면 좋겠어요.